숙명여대를 빛내는 얼굴 앰베서더.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못 이긴단 말이야. 그때 입시하세요. 그때 입시하는 거 어필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와. 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숙명여자대학교.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또 숙대 입시잖아요. 숙대 입시. 그러니까요.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스테이시, 숙대 입시 한 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부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센스쟁이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오늘은 과몰입을 좀 해가지고 스테이시가 아니라 약간 숙대 입시 걸즈로 해보면 어떨까?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숙대 입시 걸즈 이치고잉다운이네. 아, 그러네요.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Stacy Girls, it's going down! 야, 너도 될 수 있어. 숙대 입시. 네, 첫 번째 코너는 에이쌤 내 반쪽 아니 완전 카피 숙명과의 대탈코만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내가 숙대생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고 네,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내가 숙대생이라면 어떤 전공을 했을까? 어. 아. 와. 생각났어. 네,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오. 제가 보니까 미리 알아본 바로는 숙명여대에 굉장히 다양한 학과가 있었는데 딱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작곡과였습니다. 네, 제가 작곡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직업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제이슨은요? 네, 저는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시지 않았나요? 뭔데요? 그림 그린가? 네! 아~ 저는 해화과를 가가지고 그림을 정말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가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요. 저도 딱 보고 한눈에 반하는 학과가 있었는데요. 패션? 의류학과! 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의류학과를 맞아. 가는 걸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저는 의류학과, 숙명여대 의류학과를 다니고 싶습니다. 부담. 언니는요? 아, 너무 궁금해. 아니, 지금 제대로 갖춰입고 왔다고요, 아, 여기. 나 이미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다 파란색 입고 계시는 똑같은 커플룩이에요, 지금. 저는 뭔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제가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 문화학과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오~ 가고 싶어요. 잘 어울려요. 할 수 그래? 있어. 네.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여기 사실 숙대에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판넬이 있었는데 보자마자 제가 이런 과가 있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아동복지학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네, 저는요. 저는 저도 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전 약간 심리학이랑 네. 근데 결정한 게 전 경영학과예요. 저는 회사 경영을 하고 싶어요. 네, 뭔가 저와 아주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도 저희 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네, 좋아요. 내가 숙대생이라면 어떤 동아리를 할 수 있지? 완전 로망이잖아. 네. 동아리 아주 중요하죠. 뭐 이번에도 시은이부터 가볼까요? 좋아요. 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학생회도 고민을 했고 밴드부도 고민을 했는데 데스티니! 똑같아요. 밴드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데스티니. 언니! 저도 너무 밴드 음악 좋아하고요. 네, 밴드부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하는 동아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아, 저도요. 저는 그러면 시은 언니랑 같이 밴드부를 할게요. 같이 노래를 같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숙명여대를 빛내는 얼굴 앰베서더. 앰베서더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를 더 많이 알리고 숙명여대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숙명여대의 얼굴 아이사.
저는 제 로망이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궁금해. 저는 학생회를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멋있어요. 언니 꿈을 이루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 또 저 사실 밴드부랑 저도 응원단 그 니비스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니비스냐 데스티니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 요즘 드라마에 빠져 요즘 응원하는 그런 드라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니비스로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네. 학생회랑 저도 데스티니 밴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사실 학생회는 지금도 뭐 리더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데스티니요. 저 밴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그 악기를 다 배우고 싶어요. 밴드부 하면 뭐 할 거예요? 저요? 전에서 노래는 안 할 거고 전 들어갈 거예요. 저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중간승부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뭐 베이스나 드럼 배워보고 싶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코너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네, 대학생 숙대 입시 걸즈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질문을 듣고 해당되는 멤버를 지목해 주면 돼요. 딱 이렇게 지목해 주면 되는데요.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엄청난 학구열로 장학금을 휩쓸었을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와, 만장일치! 만장일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멤버들 중에는 제일 그렇지 않을까. 멤버들 중에는! 오케이. 아니, 근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쵸. 제가,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중에는 가장 학구열이 불탈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실제로도 가장 불탔어요. 아, 네, 실제로도 가장 불탔고요. 그러면 약간 제이씨는 왜 신이 생각하세요? 아, 신 언니가 워낙 다재다능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네, 되게 성실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윤 씨는요? 저는 실제로 잠시 눈송이 좀 빌리겠습니다. 전 실제로 신 언니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복학 뭐죠 그거? 네, 복학 중. 아 지금 휴학 중. 지금 휴학 중이지만 고등학교 때 언니가 막 지하철에서도 인강 보고 강의 보고 걸어 다니면서도 강의 보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언니가 아마 장학금을 휩쓸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잘하는데 또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요. 이게 잘하는데 열심히 하면 무서운 거 아시죠? 맞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못 이긴단 말이야. 그게 예요. 그게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망하니까 두 번째 질문 바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자체 휴강을 밥 먹듯이 했을 것 같은 자유로운 영혼의 멤버는 인데 바로 할까요? 알겠다, 알겠다. 네. 아, 너무 알겠다. 아, 저 약간 헷갈리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죠 학교에.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자, 할게요. 다 모범생이에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왜 이 두 명 중? 잠깐만, 일단 지목된 게 아이사, 제이, 윤인데 네. 윤이가 일단 제일 많거든. 아, 나도야? 아, 수빈. 언니 갑자기 절 들어갈 것 같아서. 잠깐, 일단 그러면 절 들어갈 것 같은 윤이의 생각부터 들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빈 언니가 왜 그거 할 것 같냐고요? 네. 뭔가 수빈 언니는 네. 언니가 이게 대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아 이거 내 거다 하면 이 만약에 내 뭔가 더 좋아하는 걸 찾으면 거기로 갈 것 같았어요. 아~ 그건 그렇다. 갑자기 학교 맞네. 사라질 맞아, 수 있어. 맞아. 난 절 들어갈래. 아 알겠다 맞아, 알겠다. 어떡해? 아 너무 알겠다. 아. 일단 저 시은이가 제일 선택한 것도 궁금해요. 아 그래요? 진짜. 아 전 약간 이게 휴강의 의미를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아 귀찮아 늦잠 잤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자유로운 영혼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다른 자기 취미 생활에 갑자기 딱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약간 다른 거에 뭔가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그런 일단 자유로운 영혼을 생각했을 땐 제이가 떠올랐고 그리고 뭔가 다른 취미나 다른 거에 뭔가 다른 자기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에 아이사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제이 씨는 왜 아이사를 했죠? 저도 시은 언니랑 비슷한데 그냥 아이사 언니가 뭐 다른 거에 뭐 한번 빠지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아이사 언니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세연이 윤이 왜 했어요?
윤이야? 네. 윤이야 뭐 지금도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똑같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오히려 학교 다니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학교에서 맞아.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래도 사실 되게 열정적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 그거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체 휴강 1, 2교시는 자체 휴강. 아, 아, 뒤에는 이제 풀 수업 듣는데 1, 2교시는 무조건 자체 휴강. 저 자느라 못 나와요. 고르르. 죄송합니다. 방금 이랬습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이 두 명 중? 좋아요. 그러면 저희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과대를 맡아 일을 야무지게 했을 것 같은 멤버는 인데 해볼까요 바로? 네. 하나, 아 너무 어렵다. 하나, 둘, 셋. 근데 나는 오. 나 이 둘이 하고 싶어. 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안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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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도 꽤 있네요. 누구지 못 된 거지 미안해요. 그러면?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윤이, 수민, 시은 이렇게 됐는데 네. 일단 제이 씨 왜 윤이죠? 어 그냥 윤이가 평소에 운동이 보여주세요. 그러네. 윤이가 평소에 열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런 애여가지고 아, 뭔가. 되게 잘 할 것 같아요. 네. 저 이어서 얘기할까요? 네. 어, 네. 마이크가 넘어온 김에. 네. 저는 아무도 지목을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수민이를 포함해서. 물론 수민이도 저희 여기 멤버들 중에서 리더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들 되게 학교 다니면서 열정은 엄청 넘칠 것 같거든요. 근데 성향상 되게 소심하기도 하고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긴가민가 하기도 한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과 자체를 리드할 것 같진 않은 느낌? 나서서 뭔가 제가 과대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저도 구성원이 좋아요. 그러면 저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수민이는 한번 책임감이 생기면 그걸 끝까지 해내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과대하면 책임감 있게 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요? 저, 아, 너요? 네. 그냥 뭐 나 빼고 생각했을 때 네, 신이다. 나 마상이야. 아니, 그니까 이게 뭐냐면 다. 이해했어. 그 나는 뭐냐면 일은 다 야무지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야무지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리더잖아요. 내가 본 너의 모든 애들의 성향상 진짜 대표를 맡아서 뭔가 나설 애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지. 네. 일을 주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먼저 제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말도 먼저 안 하잖아요. 저희 약간 난 잘 들어갈래. 근데 다 일은 진짜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구성원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맞아요. 과대 친구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 다들 약간 오늘 숙대 입시 걸즈가 되어본 소감이 어떤지. 저는 잠시나마 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잠깐 제가 숙대생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뭔가 대학생활을 상상하기도 했었고 또 뭔가 다 같이 다니는 대학생활을 상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제가 또 20살이잖아요. 20살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대학생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나도 빨리 대학교 들어가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언니들이랑 같이 대학교 다니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나가네요. 저는 일단 처음 이 캠퍼스를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학교보다 훨씬 좋았고 대학교를 와서 더 대학교를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숙명여대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잖아요. 이 학교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제가 올해 20살로서 제 친구들에게 대학 생활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많이 물어봐요. 대학교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들을 때마다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일 숙명여대 학생이 돼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 진짜 대학교 너무 오고 싶어요. 숙대 입시 하세요. 숙대 입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 내년이면 대학교 갈 나이가 돼서 입시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동아리나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방금 아동복지학과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숙대 입시 야 너도 할 수 있어. 저도 약간 전 또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일단 친구들이 다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직업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 도전해봤을 때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꽤 나름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재밌겠다고 느꼈고 일단 밴드도 진짜 해보고 싶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경영도 진짜 해보고 싶어요. 네. 너무 재밌는 대학생활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쁜 학교 다니고 뭔가 좋은 친구들 사귀면 진짜 또 그것도 나름 행복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그리고 눈송이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이 눈송이 때문에라도. 네.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앞으로도 우리 숙명여대 그리고 저희 스테이씨 숙대 입시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안녕.